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구가 사탄과 그의 동맹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장을 배우는데요. 12장, 계시록 12장 마지막 조는 이렇게 끝이 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계시록 12장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최후 일전을 벌이려는 용의 결심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럼 13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13장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단과 이제 사단의 동맹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13장은 사단과 사단의 동맹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를 월요일 소지,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 첫 번째 이 동맹군인 짐승이 등장합니다. 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이 바다의 짐승이 되겠네요. 이 바다의 짐승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모조품, 네. 뭐 좀 일반적인 세속의 얘기로는 짝퉁. 네, 짝퉁. 이 짝퉁을 너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짝퉁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아디다스라는 거를 닮았죠. 유명한 거죠, 아디다스. 네, 아디도스. 그래서 아디다스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 줄이잖아요, 세 줄. 네. 이거는 네 줄. 이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디다스를 닮은 아디도스. 뭐 첫 번째 짐승 바다의 짐승은 이 자꾸 따라하는 따라지기 네.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짝퉁 얘기를 좀 네. 하신다길래 저도.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아디도스 얘도 유명했지만 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네. 아마 저와 이제 조금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은 아실 네. 거예요. 퓨마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규어 퓨마가 장로님 이거 잘 찍어주셔야 되는데 네. 좀 나가셨네요. 이게 너무 재미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퓨마라는 네. 이렇게 네. 뛰어가는 네. 요 네. 상표인데요. 네. 예전에 이거 패러디한 게 참 재밌었죠. 짝퉁이 네. 엄청 많이 등장을 그쵸. 했어요. 그래서 뭐 머리에 파마해서 퓨마가 아니라 파마. 아, 여기 벌써 상표의 머리가 좀 좀 네. 좀 크네요. 그렇죠? 네, 파마. 파마. 예, 네, 그리고 뭐 여기 조그만 애가 뛰어오니까 그러니까 주먹을 확 내면서 입마 한번 것도 하고 네. 뭐 여기 보면은 뭐 네. 이렇게 막 좀 무서운 날개를 달고 악마. 그러니까 뭐 말만 비슷하게 하고 모양만 좀 비슷하게 해서 그냥 뭐든지 뭐 지금 보시면 숫자를 알겠지만 여기도 너무 재밌네요. 이게 좀 퓨마에다가 이게 치마를 네, 입혀가지고 드레스를 입혀놨죠. 네, 드레스를 입어서 치마. 예전에 그래서 오히려 뭐 더 짝퉁 티를 내면서 막 입었던. 이것도 재밌네요. 네, 그런 적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퓨마가 이제 단골치잖아요. 네. 다마 이렇게는 이게 네. 참 재미난 게 많아요. 저는 이게 정말 웃겼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 보셨나요? 이게 노스페이스 네. 비슷하게 따라했는데 북한 것만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서 노스 코리아. 근데 얼핏 보면 네. 잘 모르죠. 얼핏 보면. 네, 근데 자세히 보면 네. 네, 짝퉁 티가 납니다. 정말 재밌는 게 많네. 아, 자 여기 보니까 빈폴 같은데 이게. 이게 빈곤. 네, 자전거가 좀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져가지고 빈곤하고만요. 네. 아 이것도 재밌네요. 이게 보니까 이게 프라다라는 유명 상표인데 네. 구를 해가지고 구라다 이렇게 네. 참 재밌네요. 사단의 첫 번째 동맹군인 이 첫 번째 이 바다의 짐승은 이 뭐 퓨마를 따라 파마 악마 입마처럼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스테파노비치의 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면요, 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이 짐승의 여러 가지 것이 나오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다른 말로 이제 물에서 나오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다의 짐승도 바다에서 나오면서 이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어떻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여기 보니까 여기도 바다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물에서 이제 나오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짐승은 용과 하나가 되었다고 이제 묘사하고 네.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27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권세를 받으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다의 짐승은 용으로부터 이제 권세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을 보실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것처럼 이 짐승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냐면 용에게 이제 권세를 받는 거죠. 정말 따라창입니다. 네. 좋아 보이는 건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계시록 19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마에 왕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짐승도 이마에 왕관을 썼죠. 그래서 다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네,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 또 있군요. 또 있어요. 네.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검을 사용하시는 네.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바다의 짐승도 똑같이 13장 10절로 보시면 이 칼을 똑같이 칼을 이용해서 남은 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네.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네. 5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뿔이 등장하는데요. 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모습에 네. 이 뿔과 일곱 눈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왜 안 따라하겠습니까? 아... 따라했겠죠. 네, 계시록 13장 1절 보시면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아... 일곱이라. 똑같이 또 뿔도 따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시록에서 보면 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네. 나와요. 그래서 42달 동안 활동한다. 근데 참 42달 이상하지 뭐 숫자가 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42달 그렇죠. 네. 뭘 따라했을까요? 42달 예수님 따라했겠죠. 네.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네. 하셨잖아요. 3년이면 36개월 반이니까 6개월. 6개월 하면 36 더하기 6 하면 42달 아 정말 예수님 활동 기간도 따라하네요. 그래서 바다의 짐승이 활동 기간은 예수님 활동 기간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42달을 날수로 하면 1260일 뭐 이거를 성경 용어로 하면 한때 두때 네. 반때 오늘 많이 나올 용어죠. 네,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되겠습니다. 바다 짐승은 예수님을 좀 따라하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네. 딱 비교해 보면 네. 그리스도와 이 바다 짐승 모두 또 죽게 된 상처를 함께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계시록 네.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 상처가 네. 있는데 이 바다 짐승도 마찬가지로 13장 3절에 보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뭐 정말 비슷하게 예수님 하신 거는 뭐 다 따라하는 것 같은 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바다 짐승입니다. 아, 뭐 따라한 게 많아서 이걸 소개해드리는 것 자체가 네. 참 오래 걸리네요. 또 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권세를 발휘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 바다 짐승도 똑같이 그 권세 발휘하는 게 멋있어 보였는지 네. 전 세계적으로 권세를 발휘합니다. 계시록 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정말 따라쟁이네요, 따라쟁이. 네, 뭐 아까 뭐 파마 이 정도, 뭐, 네, 뭐 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이것을 봤을 때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예수님을 모방하는, 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비슷한 그러한 좀 것을 추구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죠. 네. 좀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계시록 13장의 존재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나 분명히 똑같지는 않은 이 배도적 종교 단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종교 단체가 계시록에 보면 짐승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나라고 또 종교적 권세와 또 세력이 있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을 표현하자면 정치적 권세를 가지며 그리스도를 닮은 듯한 종교적 가면을 쓴 세력. 딱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네. 네, 뭐 이렇게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듯한, 그리스도를 닮은 듯한 종교적 가면을 쓴 세력 누굴까요? 네. 네, 로마 카톨릭과 너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이 세력이 자행한 활동이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이게 이 작은 뿔 세력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이 작은 뿔 세력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계시록 13장 5절의 바다 짐승의 활동 기간과 다니엘서 7장 25절의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다른 말로 42달 혹은 뭐 1260일 같은 기간이죠. 요 같은데 요 기간을 작은 뿔과 또 뭐 이 바다의 짐승이 같이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물인, 같은 존재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작은 뿔은 어떤 활동을 하죠?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한 때, 두 때, 반 때, 달수로는 42달, 일수로는 1260일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괴롭게 한 세력 누구죠? 로마 카톨릭. 예, 1260년 네. 동안 뭐, 예, 성도 괴롭게 한 세력 로마 카톨릭이죠.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교과의 내용이 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이 로마 카톨릭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스페인에서만 3만 명이 화형을 당하고 알비젠스인들은 100만 명이 살해되었다.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100만 명. 예수의 초기 30년간 죽은 사람만도 90만 명에 달한다. 프랑스에서 개혁교회인 위그노파를 제거하기 위해 성 바돌롬의 성에서만 하루에 8천 명을 살해했다고. 또한 전국적으로는 두 달 동안 7만 명을 학살했다. 참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록이 교과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방하는 종교 세력이면서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리고 성도를 괴롭게 한 세력 누구죠? 로마 카톨릭. 그리고 1260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 뭐 로마 카톨릭이죠. 그리고 때와 법을 변경케 한다 그랬습니다. 즉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세력 누구입니까? 로마 카톨릭. 답이 똑같은데요, 그래서. 네. 또 작은 뿔과 같은 기간 이게 1260년 동안 활동하면서 계시록 3장 13장 5절 보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 비슷하게 종교적 권세를 가진
뭐 정치 그리고면서도 정치적 권세를 가진 단체. 저희는 뭐 다른 단체를 생각하기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 정말 요즘 말로 빼박이죠. 빼박.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아, 이 짐승은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프랑스 혁명 이후 1798년 이 나폴레옹의 부하지요 벌티어가 당시의 교황 비오 5세 비오 6세를 잡아감으로 이제 바다 짐승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1261일 지난 다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근데 이게 거의 죽었는 줄 알았더니 죽게 되었던 로마 가톨릭이 사도가 협력해서 살아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미혹하고 정말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핍박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또 온 땅이 그를 따른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게 맞는 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이 로마 가톨릭은 요즘에 아시는 대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왔다고 되게 좋아하고 네. 뭐 작은 따치 한다고 좋아하고 요즘에 보니 이제 북한에 간다고 또 되게 좋아하고 네, 북한의 교황이 간다니까 또 좋아하고 약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이상하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딱 들이맞는 게 참 네. 놀라울 따름입니다. 바다 짐승 뭐 사실 이제는 네. 바다 짐승이라고 계속 부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로마 가톨릭은 네. 이제 이렇게 일한다고 이제 계속해서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바다 짐승이 어떻게 일을 벌이는지가 나옵니다. 킹제임스 번역으로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 이 킹제임스 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이 네. 바다 짐승의 한 일이죠. 그러니까 네. 포로로 삼고 포로로 네. 잡기도 하고 또 네. 칼로 죽이기도 하고 칼로 죽일 수도 네. 있고. 근데 뒤를 보세요. 여기 네. 이 성경절의 뒤에 네.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핍박하는 자들이 어떻게 운명을 맞이하는지 네. 그걸 보셔야 됩니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삼는다고 뭐 저희가 나가 싸워라 이게 아니라 저희가 저항할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네. 당신의 백성 이렇게 다 앞자는 자들 다 심판하시고 또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 나서시는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인내하고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약합니다. 또 네. 우리를 공격하는 바다 짐승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잡혀도 가고 또 칼로 죽임도 당할 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약한 것만은 아니네요. 우리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정말 든든한 네. 형님이 계시듯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잡는 자를 이 포로 되게 하시는 정말 세상보다 더 힘세요. 네.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 죽이는 자를 칼에 죽게 하실 이 짐승보다 더 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정말 바다 짐승도 강력하지만 그 바다 짐승을 포로로 삼고 그 강력한 바다 짐승의 세력을 칼로 이게 죽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네. 하나님 참 크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고 뭐 힘과 용기를 얻게 되네요. 네. 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세지만 우리 하나님 더 세신 거예요. 그냥 포로 삼게 하면 포로 삼고 칼로 치게 하면 칼로 쳐주시고 네. 당장 억울한 것들 뭐 속상한 것들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을 갚아주시는 세상보다 더 큰 대적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인내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단의 동맹군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 짐승이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 사단의 동맹군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아, 우리 박선현 의원님 네. 이제 끝날 시간 다 다르는데 하나밖에 못했네. 큰일 났네. 이게 이번에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네, 네,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제가 좀 짧게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사단의 동맹은 땅에서 올라오는 땅 짐승이라고도 해야 될 텐데, 네. 근데 지난 과 저희 교과 방송을 잘 보셨으면 네. 땅은 네. 지난번에 여자와 용이 전투할 때 네. 도움을 주는 아, 그러네요. 네, 힘으로 나오죠. 네. 지난번에 했던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2장 14절 16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여자 이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네.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1260년 동안 핍박을 받고 힘들 때 이제 땅이 도와서 용의 분노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땅은 종교 자유의 땅 아메리카 대륙 그렇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뭐 갔죠 거기에 네. 배 타고. 그런데 오늘은 그 땅에서 네.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온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올라온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나라. 뭐 아메리카에서 왠지 답을 알려드리고 예 네, 어느 나라죠? 예 네, 바로 미국을 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1850년대 재림 신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세계적 영향력을 발휘할 이 짐승으로 미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뭐 아 이게 미국이 정말 세계적 강대국이 되고 정말 큰 좀 마지막 시대에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뭐 보잘것 없었잖아요. 저희 학창 시절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건 저는 상상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소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연구를 통해서 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학생번호 안 나오는 친구가 있더라고. 네.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왜 뭐 공부하냐 어쩔 수 안 나온다니 뭐 어떻게 하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최강대국이 될 것 같아. 그러려면 소련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너 혹시 소련이 망하거든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은 자이고 얼른 교회나 오려 계시를 미리 알려주셨나 뭐 이렇게 얘기했던 네. 적이 있어요. 뭐, 역시 또 소련이 망하고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이 됐어요. 네. 아. 실제로 현실에서 네. 보고 있네요 그 장면을. 네. 교과에서는 이 미국에 대하여 화요일 소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 다른 맹수의 출현을 목격한다. 첫째 짐승과 다르게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과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 세력이다. 땅에서 올라온 세계적 영향력. 근데 지금 그냥 뭐 어디서 올라온 걸 떠나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첫인상이 좋습니다. 교과를 보시면 무시무시한 형태를 한 첫째 짐승과 달리 땅의 짐승은 적어도 첫인상은 악의가 없어 보인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좋은 짐승이었던 거죠. 양. 정말 양같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뭐 바로 이어지는데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양같이 생긴 첫인상이었는데 이 짐승이 바로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였죠. 사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종말적 이 세력은 죽게 되었던 그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과의 화요일 말씀처럼 이 한때 교회 보호와 피난처를 제공했던 이 미합중국이었는데 이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어느 시점에는 그 보호했던 그 땅, 그 역할에서 이제 박해하는 오히려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다른 영향력 있는 나라를 볼까요? 중국 뭐 인구가 뭐 엄청나죠. 뭐 그렇죠. 예. 군사비로도 뭐 미국의 3분의 2, 뭐 그러니까 버금가게 쓴다고 하고요. 그렇죠. 또 그렇게 대단한 미국도 좀 중국이 세지니까 좀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북한에서 자꾸 막 핵을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신경을 좀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미국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 중국이 대단하다고 해도 미국한테 뭐 깨갱이잖아요. 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안 뭐 되는 또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도 뭐 미국한테 깨갱인데 그럼 미국이 우리하고 싸운다?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네. 뭐 뭐 힘이 있나 여기 참. 미국 나라도 안 되는데 이 조그만 교단이 뭐 이게 힘이 있겠나 우리가? 아, 미국이 우리한테 힘을 쓴다면? 갑자기 되는 생각인데 네. 저희가 이거 방송을 해도 다 잡혀가는 거 아니죠? 네. 아, 요새 조회수가 너무 높아져서 좀 네. 이 방송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지난 과에 그 패배한 사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용기를 주고 시작하네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이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의지해서 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사단을 이기셨고 땅에서 아이로 오셔도 이기셨고 또 교회에게 분노한 사단도 이기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울 사단 그리고 동맹군이 이제 드러났죠. 로마 카톨릭, 미국.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세력으로 보이는데 이 엄청난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뭐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 저희가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게 다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짐승의 표가 목요일 소지에 나오는데요. 그래도 네.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네. 짐승의 표에서는 오해가 많지요. 뭐 바코다 신용코드다. 뭐 과학이 발전하니까 생체 식별 기술이다. 뭐 근데 뭐 우리가 지지난 교과에서도 좀 살펴봤던 것 같은데 짐승의 표가 뭘까요? 일단 그거 살펴기 전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시록 13장 17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여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예, 매매도 못하고 뭐 세상에서 정상적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 받지 않아도 예, 뭐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보호해 주시는데 짐승의 표를 받아서 당장 뭐 이게 뭐 정상적으로 상거래를 하고 이래도 끝까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4장 9절 10절 보시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 짐승의 표를 받으니까 계속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또 고난을 받겠다 얘기하고 있지요. 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계시록 16장 2절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는다고 계속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제 결국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게 당장 좋다고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게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읽은 성경절을 잘 보시면요, 짐승의 표가 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방금 전 살펴본 성경절을 보시면 계시록 14장 9절
다시 보시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와 이 경배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6장 2절을 보시면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니까. 짐승의 표는 전부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경배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뭐 바코드, 신용카드, 뭐 생체, 뭐 인쇄 기술 이런 게 아니라 거짓 예배를 드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받는 표가 바로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잘못된 예배가 어떻게 보면 짐승의 표가 되겠죠. 특별히 목요일 소지를 보시면 교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두시는 것처럼 사탄도 일요일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아, 네. 거짓 예배, 잘못된 예배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좀 궁금한 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서 사탄을 막 숭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요일 교회도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럼 일요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인데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참. 네. 일요일에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짐승의 표를 받지는 않지요. 그러나 계시록 13장 15절 보시지요. 여기 보면 거짓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아직 그 시점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뭐 지금 뭐 일요일을 지킨다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언젠가 일요일이 이제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강제하는 그러한 때가 올 터인데 그럴 때가 되면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네. 아, 우리가 정말 짐승의 표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러한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 살핀 대로 안전했잖아요. 네. 그렇죠? 계시록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잠깐 이것만 볼까요?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사륙이 시작되기 전에 온 도시를 다니며 신실한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네, 여기 그래서 그 성경절을 보면 우리 5절 9장 예, 9장 5절 보시죠.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악인들을 향한 심판, 파괴적 심판이 베풀기 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심으로 예수께서 예언처럼 그분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짝퉁의 보호, 짐승의 표를 받고 안전을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고 참다운 안전을 누리시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 가운데 살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울, 저희와 싸울 사단의 동맹군. 첫 번째는 바다 짐승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쟁이 로마 카톨릭이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 포로로 삼고 가두고 또 칼로 죽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 뒤에는 주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삼는 자를 포로되게 해주시는 세상보다 더 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 죽이는 자를 칼에 죽게 하실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바다 짐승 강력하지만 이 바다 짐승을 포로로 잡고 또 바다 짐승의 세력을 칼에 죽게 하실
이 더 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과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땅의 짐승은 거짓 예배를 강요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짐승의 표 짝퉁이거든요. 네. 더 좋은 표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 아디도스가 아니라 진짜 아디다스 우리 하나님의 인을 받고 참다운 안전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또 좀 길어졌습니다. 네, 정말 늦어진 것 같은데. 늦은 시간까지 촬영해 주신 우리 박선재 장로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길 갔더니 박선재 그 피디님이 누구시냐고. 아, 유명해지셨어요. 저에게 장로님이십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박선재 피디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